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래소 준성 연계했습니다. 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희 위원님 네. 정말 뿜뿜하시네요. 거래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신한 발상의 원작 웹툰 거래를 시리즈로 다시 만든 작품인데요. 저는 이제 1회에서 3회까지 먼저 보고 나서 와, 이 작품 정말 웹툰과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유승호 배우님 거래에서 준성 역할 맡으셨습니다. 외모부터 눈빛 뭐 모든 것이 우리 유승호 배우님에게 또 이런 얼굴을 발견할 수 있구나 너무 즐거웠어요. 보면서 우리 준성이라는 캐릭터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어떤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는지. 아, 네. 준성이라는 인물은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부의 유망주였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군대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네. 펼쳐지는 이야기들이고 일단은 준성이라는 인물은 제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져간 거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착함, 선함 요거는 네.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 준성이라는 인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선한 청년인데 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모습을 진짜 되게 숨죽이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 김동희 배우님 네, 유승호 배우님은 가장 파격적인 외형 변신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짧은 머리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 좀 배우님께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아, 네. 뭐 사실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성스럽게 저도 원작을 좀 따라가고 싶었고요. 사실 조금은 어떤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이저건 맞을 때처럼 뭐 이렇게 이마에 네. 심하게 주름지는 것도 네. 오히려 나는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편하게 재밌게 했습니다. 편하게 그 약간 이렇게 뭐랄까 욕설 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보면서 아 저거 저렇게 능청스럽게 하시느라 되게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 좀 하면서 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저도 많이 어색했는데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음도 여러 가지도 해보고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감독님이 짧은 머리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유승호 배우님 짧은 머리 하신 걸. 네. 아마 감독님 다음 작품 남자 주인공도 머리가 짧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전 작품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이제 머리가 짧았고 그렇죠. 두 번째도 그랬고 아마 네. 세 번째도 이제 짧을 예정일 겁니다. 네. 짧을 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 캐릭터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지금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혹시 유승호 배우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 수환 캐릭터를 도전하겠습니다. 수환 네. 왜요 왜요? 조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이 옆에서 이 새 남자의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네. 멀리서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떻게 보일까 이 새 친구들의 모습이 그래서 네.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요. 아, 이 새 관계를 한 발짝 떨어져서 네, 한 발짝 멀리서 보고 한번 네. 좀 네, 느껴보고 그것도 싶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마치 짜여진 각본같이 한 명씩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재효거든요. 아, 재효 캐릭터. 네. 네. 계속 뭐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재효 역할을 아, 네. 네. 준성이는 아 미안해 아니 준성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가요? 미안해 미안해 준성이는 너만 할 수 있어. 어 그래요. 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준성이는 네 우리 이준성은 배우님. 네 유성호 배우님께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같이 여쭤볼게요. 우리 준성을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고 우리 유승호 배우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꿈이라는 닉네임 가진 관객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이준성 역할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특별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좀 기억나는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거나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았으면서 네.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네. 뭐 외적인 거는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냥 저는 이 친구들과의 그냥 관계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친구지만 인질이고 네. 친구지만 납치범이고 이것들이 저를 가장 고민하게 하면서도 가장 준성이를 좀 그래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또래 배우들이라 현장에서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님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릭터 되게 세기는 하지만 배우님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세게 끌고 가는 이야기지만 현장은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거든요. 배우님들 현장에서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 에피소드 하나씩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얘기 먼저 들려주실까요? 유승호 배우님부터. 그 재효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씬들에서 이제 카메라가 돌지 않으면 항상 웃음으로 이제 가득 찼고요. 네. 사실 이제 다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되게 좀 소소하게 좀 유치한 장난 같은 것도 좀 많이 친 것 같고요. 어떤 장난 치세요? 뭐가 있었지? 그냥 진짜 약간 이런 거 진짜 정말 이렇게 저쪽 보고 있으면 제외함 하면 막 이런 거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초등학생들 시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정말 뭐 많은 장난도 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수빈 배우님이 보통 이제 저희 동생들 좀 잘 이끌어주면서 분위기 메이커 정말 잘 해주셨어요. 즐거우셨을 것 같네요. 우리 김동희 배우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현장에서 승호 배우님이 굉장히 대선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랑 수빈 배우님은 항상 승호 배우님을 대선배님이 거의 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정말요? 네, 대장님. 그러면 네. 승호 배우님은 그런 거 어딨냐고 우리 다 똑같은 또래인데 하면 네. 이제 화살을 이제 수빈 배우님한테 돌리죠. 예, 네, 그러면 네. 형이 제일 맏형이니까 형이 먼저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허설 하면 네. 항상 승호 형한테 먼저 하라고 했다가 네. 형이니까 먼저 해 하면서 아무도 나서서 안 하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항상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네. 승호 형이 김치찌개 진짜 좋아해요. 파주의 세트에 네. 그 근방에 김치찌개 맛집이 있는데 네. 거기를 저희가 주 한 4-5회 촬영을 하면 주에 한 3번은 점심에 매일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던 네, 기억이 있어요. 파주의 김치찌개 맛집 이렇게 찾으면 나오나요? 유승호 배우님 가게 반골? 가게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청석골이라고 네. 거기 가면 승호 형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파주에서 또 촬영하면 알겠습니다. 파주에서 유승호 배우님 촬영할 때 청석골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영 배우님도 저희가 오픈토크 벌써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아쉬운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전체 우리 주인공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화까지 공개가 됐어요. 매주 금요일날 이제 2화씩 더 공개가 되는데 자 아마 오늘 집에 가면 다 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다음 주 기다리겠죠. 앞으로 남은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거를 좀 기대하면서 봐주세요. 요거를 하나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유승호 배우님부터 하니까 얘기가 겹치잖아요. 이번에는 예 배우님 마지막에 얘기하셔야 돼서. 네. 앞에서 정확하게 이제 뭐 포인트들 잘 얘기해 주셔서 네. 저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만 아,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이 시리즈 걷잡을 수 없다. 한번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리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오늘 거래의 오픈 토크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래 오픈 토크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이정곤 감독님, 유승호 배우님, 김동호 배우님, 김동희 배우님, 유수빈 배우님, 이주영 배우님 그리고 홍종성 작가님까지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테이블 치우고 바로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이블 치워주실 거라서 잠시만 있어주시면 됩니다. 배우님, 감독님, 작가님 여기 테이블 치워지면 아이고. 네, 여기 로고 있는 자리 쪽으로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요 정도 조금 더 앞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란히 서 주시고요. 보시는 측면에서 왼쪽 먼저 시선 주시면 멀리 계신 관객분들께서도 함께 눈 맞추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 네, 지금 왼쪽에 계신 관객분들과 눈 맞춰 주셨고요. 네, 이제는 정면에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예, 취재 카메라 향해서 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흔들어 주시거나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 끝까지 자리해 주신 오른쪽 관객분들과 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대 등 돌아서 관객들이랑 같이 촬영 하나만 할게요. 예,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웨이브에서 거래와 함께 배우님들 이야기 한번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촬영하시고요. 네, 이 에너지가 그대로 작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 이것으로 거래 오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 관객분들, 예,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